현재 내연기관이 엔진인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뀌고 있지만 전기차 이외의 철도, 선박, 건설 중장비, ESS 등도 전기 배터리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린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가 개발한 LTO 배터리는 전기차나 스마트 기기는 물론 안정성과 좋은 성능, 높은 출력, 가혹한 환경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긴 수명을 요구하는 군수, 해양, 철도, 선박, 중장비, ES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어 가혹한 환경 및 특수한 목적용 배터리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N플러스는 세계 최초 충전 속도를 높인 파우치 LTO 배터리를 양산을 위해 그린에너지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EN플러스는 이제 그래핀 소재와 액상 그래핀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소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EN플러스는 CNT 소재를 그린에너지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이제 전 세계에 납품할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린에너지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인데 만약에 상장이 되고 원활하게 아마 공장이 건설되고 납품이 된다고 그러면 시가총액은 2조 이상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LG, SK, 그다음에 삼성이지만은 이제 LTO 배터리는 이제 그린에너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에너지가 상장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높은 시가총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 회사인 EN플러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린에너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이오주시에 K배터리 투자 협약식을 맺고 약 1,000억을 투자해서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배터리 셀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2025년도까지는 건설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현재 이제 그 LTO 배터리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LTO 배터리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사용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에너지가 개발한 LTO 배터리는 이제 뭐 전기차에도 쓸수 있고 특히 이제 추운 지방이죠.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과 좋은 성능, 높은 출력,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굉장히 가혹한 지역에서 긴 수명을 요구하는 이제 우리가 군수용 어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군수용 물자 그쪽 이제 운송 수단을 쓸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 철도, 선박, 중장비, ESS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쓸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현재 납품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향후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린에너지가 이제 현재 이제 충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걸 아마 그 2025년도까지 이제 여주 쪽으로 전부 옮기고 여주에 이제 1,000억을 투자해서 큰 규모의 이제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EN플러스에서도 소재가 납품이 아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TO 배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고 영하 40도까지도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충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하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향후에 이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TO 배터리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제 폭발 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온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수명을 보장합니다. 그린에너지 제품에 쓸수 있는 게 이제, 철도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군용 장비가 있고, 선박이 있고, 에너지 장치 시스템이 있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덥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추운 지역에 쓸수 있겠죠. 이 공유 분야가 전부 이제 환경에 가혹하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군용 장비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시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LTO 배터리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 파우치형 LTO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7배 길고 출력 성능은 3배 높고 안전성, 열폭주에도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TO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 응급제로 사용할 하견을 LTO로 이제 대체해서 극저온 성능이라든지 수명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영하 30도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불이 나지 않아 안정성이 높은 2차 전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쪽, 그다음에 러시아 쪽, 이쪽 덴마크 쪽, 이쪽 추운 지방에서 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LTO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발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우리가 군수용에서도 앞으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이제 국책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린에너지가 이제 LTO 배터리뿐만 아니고 이제 현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그린에너지도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EN 플러스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이제 그래핀 소재와 액상 그래핀을 개발해서 그린에너지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에너지 개발 판매라는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의 각반 조립 충방전 관련 기술과 부품성을 이제 공급할 거랍니다. 특히 이제 CNT 소재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고 또 공급 계약도 실제로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에너지하고 밀접하게 또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온옷길에서 상당히 이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린에너지를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에너지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이제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크다고 가장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군용 차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중장비나 선박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이제 그 오염이 심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엔진도 크고 또그 연기도 많이 나고 오염도 많이 심하죠. 또 내연기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전기 엔진으로 전기 배터리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리튬 이온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TO 배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며 2030년도까지는 13조 정도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는 이제 2025년도까지 이제 공장이 요주에 건설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연 매출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LTO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가 이제 캠핑 차량이라든지 LOT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전술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동 선박이라든지 ES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전원용 트랩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이제 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 쪽에 이제 많이 이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야외에 가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진에 들어가는데 충전 그 충전 배터리 이렇게 사용해서 야외에서 전기를 쓸수 있는 여러 분야에 이제 개발을 해서 LTO 기반의 배터리를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가 이제 그 현재 어떤 배터리하고 다른 어떤 LTO 배터리로 이제 그 어떤 특성화를 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그린에너지하고 EN 플러스하고 연관이 굉장히 크고 또 소재를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TO 배터리를 이제 그린에너지에서 제작을 하겠지만 그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소재는 이제 EN플러스에서 또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LTO 배터리의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안전성, 그다음에 좋은 성능 개선과 그다음에 긴 수명, 그다음에 빠른 충전 능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가혹한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라든지 휴대전화, 그다음에 선박, 철도, 중장비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린에너지가 이제 이런 뿐만 아니고 야외에서 휴대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이제 LTO 기반의 이제 휴대용 배터리도 개발해서 여러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TO 배터리 쪽에는 아마 여기가 가장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불이 나지 않고 그다음에 출력 성능이 3배로 강해지고 충전 시간이 10분의 1로 짧아졌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7배 길어졌다는 거는 특히 우리가 이제 군수 어떤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군용 물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크게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린에너지가 기술과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IPO가 됐을 때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핀란드에는 차세대 노면 전차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서 내년부터 LTO 배터리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린에너지의 어떤 성장성을 보면서 또 EN플러스와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린에너지가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도 이제 그 공급을 목표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로벌 전기차 업체 두 곳과도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EN플러스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엔플러스는 이제 그린에너지와 함께 이제 그래핀 소재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도성 LTO 그래핀 복합 응급제 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사업이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진행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에너지도 큰 기업이지만 이엔플러스도 워낙 이제 그릇이 크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소방차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크게 기업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선진 기술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펼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크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2차 전지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리튬 전지의 양극재를 이제 오늘 양극재 시장이 크고, 또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전기차 시장 이외에 어떤 다른 분야도 이제 굉장히 배터리 분야가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쪽이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전기차 못지않게 크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N플러스가 작년 이제 5월 달에 2차 전지 CNT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린에너지에서도 계속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납품을 거쳐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EN플러스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EN플러스가 전극을 활용한 이제 그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사진이 있었지만 고용량 전극 공급을 위한 고합재용 프레스 설비를 이제 반영을 완료했고 9월까지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올해 2차 전지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아마 소방차 기타 이렇게 해서 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 매출이 한 10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 플러스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27,800원까지 갈 때는 이제 암 치료기라는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능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가속기를 이용한 치료도 있지만은 이제 EN플러스에서는 이제 휴대용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조그만 기계로 이렇게 암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성분을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실적이 나오지 않고 가시화가 안 되므로써 주가는 이제 원위치 않는데, 최근에 이제 큰 폭의 어떤 그 거래 이익과 거래량 증가와 아울러 이제 실체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EM 플러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릇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그린어저하고 EM 플러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린어저는 세계 최고였던 LTO 기업이 LTO 배터리 기업입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면은 소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EM 플러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어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